빨간 뭐였더라? 빨간 쪽이 강한 핑크? 근데 미안한데 왜 그러는 거야? 아 미안해. 잘못했어. 알았어, 다시 한번 대화해. 근데 이제 어떡할 거야?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게 하면 너랑 대화 안 한다, 진짜로. 알았어. 근데 네가 노력도 안 하잖아. 아니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할 만큼의 그건지도 나도 모르겠는 거지. 내가 막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알아보고 싶어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? 그건 내 성격상 내가 그러지 않는 사람인 것도 알잖아. 근데 유나 누나 귀여워. 아 진짜. 윤재 씨랑 근데 고민 상담하면 안 될 것 같아. 아 진짜 우리 오빠 나 저렇게 집중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. 가서 자 그냥. 유나 누나 귀여워. 왜 저래? 그렇다고. 근데 그건 진짜 아직도 신기하다. 뭐가? 딱 등장했을 때 네가 난 그 딱 찝어주는 그 타이밍 있었잖아. 너는? 응? 왜? 너는 참 도움이 안 돼. 지금도 모르고. 아 모르겠어 솔직히. 왜냐면 네가 관심이 없는 거야. 지금도 네 얘기만 하잖아. 너는 네가 관심 자체가 없으니. 네가 좋은 네가 마음에 들어서는 모르겠어. 그러니까 네가 티를 안 내니까 난 티가 나잖아 그래도. 아닌데? 처음에 내가 어떻게 알아? 난 네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어떤 사람이 맞을지를 생각하니까 알 수 있는 거지. 와. 근데 데이트하는 내가 골라주는 거 있잖아. 네가 적극적인 스타일은 솔직히 네도 아닌 거 알지 않냐? 내 사령님을 고른지는 나는 알아. 그래서 내가 싫다 했어. 아니 근데 상관없었어. 왜냐면 그때 철현님이랑 얘기해서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서 좋은 시간이었어.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. 지금을 얘기하는 거지. 난 너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톡하는 게 있어?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봤다 이런 거 보잖아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왜냐면 겹치는 시간도 없었고 심지어. 나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닌데. 내가 아까부터 나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귀담아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. 뭐 얘기했는데 얘기해봐. 어떤 거였는데 얘기를 한번 해봐. 대신 내가 기억이 나면 나도 분명히 지금 납득을 할게. 알았지? 네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앞으로 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. 얘기를 하라고. 내가 아까부터 내가 문자 얘기할 때부터 계속 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. 오케이 그때 내가 뭐하고 있었어?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다시 얘기한 거잖아. 다른 그래. 데 다 갈 때까지 기다려 지금 얘기 그래,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거지. 그래서 지금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지금 또...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. 근데 잘 봐. 어쨌든 나도 내 얘기를 하려고 들었고 근데 나도 내 얘기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자 그만 얘기하자.